제목을 상하거든. 근데 수지병에 감염돼 있던 나무라 처음에 수세 좋을 때는 표시 안 나다가 그렇게 2021년이잖아 2019년 23년 19년 봄에 접붙인 나무다. 아, 봄에 접붙인 거. 그러니까 2년 차, 해수로 3년 차도 가는데 묘목으로 생각하면 2년 차지. 근데 제한된 면적 안에서 이렇게. 이 원래는 이 굵어지는 가지 없이 손에 돌아가면 비틀기를 하든지 유인하면은 이런 자막이 없거든. 쭉 이래 옛날에 키울 때는 손질을 할 때는 빈틈없이 눈 다 치웠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놔뒀다가 전정만 하니까 좀 빈자리 다 생기는 거야. 내년에 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가지를 이제 손질을 안 하니까 여름 손질을 안 해버리니까 내년에 다 받아야 돼. 이거 이렇게 저번처럼 이렇게 같은 자리에 접어보자. 다섯 개 붙이는 거야. 여섯 개 붙였는데 이제 한 개 덜 되거나 이거 접붙인 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이거 퇴화됐잖아. 여섯 개인데. 어, 여섯 개. 손질 안 해가. 이거 기생아 전정 내 거야. 응. 이거 붙이는데 어떻게 비닐을 감느냐. 한 자리에 궁극적인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돈 내고 봐야지. 비닐 감는 기술이에요. 네. 아, 비닐 감는 기술 아니라 한 개로 가는 나무는 비닐 한 개로 다 감아버려요. 여섯 개를 두 개, 세 개 눈까지 관계 좀 더 다 감아. 아니야, 눈 빼고 살살 감아. 뭐 여덕이네. 쉬워요. 감기가 해보면 처음엔 어려운데 이게 옆에 나무 키워가면서 원래 또 비냈거든. 이 하우스는 싹 비내고 갱신하면은 3년 쉬어야 되거든. 난방하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쉬지는 못하니까, 이제 들어갈 나무 들어가고, 나가는 나무는 가지 하나씩 떼면서 갱신해야 딴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 상도백도인데, 이것도 면목 수지병이라가 제대로 한 번도 못 따보고 이 두 줄은 끝나버렸어요. 나무만 굵어지고 열매는 2차 생장까지는 가는데, 3차 생장 때 수액이 정상적으로 이동이 안 돼, 수지병 걸린 거는. 3차 비대 때. 그래가 뭐, 이래 길쭉하게 있다가 차란 찍어 익어버려. 이거 저쪽은 돈을, 원래 장원항도였거든요. 저거는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거 두 개는. 예. 흘려야 돼. 노지 쪽으로 가보지. 예. 이쪽으로 못 나가요. 막혀있어요. 항도으로 생산 들어갔어요. 1500 전후로 계속 나와요. 수고 다 400평 되는데, 평당 4.5 세상자는 무난하게 겨울 전정으로 가능. 사진찍이가 잘 얼어서든지. 이게 지금 나오는 옛날에 그거 치원계통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깍지벌레가 듣는데 지금 뭐 합재 부풀어폐진 합재 많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다 그거거든. 다 부풀어폐진 합재인데 부풀어폐진은 두 배로서도 안 죽어 이깍지벌레는. 꼽혔어. 소나무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여기 저 건너편 산까지 소나무로 여기 숲이 막혀 있었어요. 샘물 나오면서 죽는 세균 감염되는 거병이거든. 또 죽었잖아. 새로 심으면 또 죽었어. 물이 열로 지나가거든. 물 지나간 자리는 자꾸 죽어요. 어. 왔던 고나무거든요. 언제 원래 하고 고마하려고 했잖아요. 1년 올 지금 이제 2020년 봄에 접붙인 거거든. 20년 봄에 접붙인 건데 6개 붙였는데 한 개 여기 약해졌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그거 저 정상적으로 키우려면은 접붙이고 나서 요 6개 거의 비슷한 자리에 붙어도 이게 눈이 먼저 터지는 놈이 가지가 세거든. 먼저 터지는 놈이 세기 때문에 먼저 터지는 놈을 일찍이 이쑤시개를 깨워가 유인해 주면은 이 굵기가 이래 차이가 안 나요. 나는 늦게 그 사진 봤다시피 한 30-40cm 자랐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쑤시개 꽂았거든. 그러니까 벌써 세력 차이가 다 나고 난 뒤에 꽂고 그때라도 이쑤시개로 조절 안 되는 거를 끈을 묶어가지고 이 분지각을 당겨주면은 한 5월 6월 달이라도 이게 따라가요. 한 8-9월 달 되면은 같이 굵어지는데 그런 작업은 나는 손이 안 돌아가니까 못하고, 그래 이제 다섯 개만 된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 요것도 원래 전전할 때, 이제 요거를 분지각을 조금 눕혀주고, 요거는 이래 강하게 절단 전전 해버리면은, 내년엔 또 따라가요. 한 해 만에. 이거는 센 건 높아주고, 예. 약간 너무, 예. 하고. 여기 기생아 전쟁인데, 요걸 낙동을 해가지고, 세력 균형을. 예.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거 이게 더 빨리 이제 특정적으로 주지 정보 재생 때문에 끝에 있는 놈이 빨리 굵어지거든. 요거 있으면은 그런 걸 잡아줘요. 그렇죠, 예. 세력 컨트롤 타워 있고. 저거 보면 표시 있고. 예. 그리고 역시 이제 깎기 눈접이잖아. 예. 깎기 눈접. 깎기 눈접. 그것도 이렇게 감아주고. 예. 그 동일한 위치에다 이제 여섯 개 붙이셨는데. 딱 결에 딱 원형 그대로 동일한 위치는 이 굵기가 있다 보니까 힘들고 한 1, 2cm 정도 아래 위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세력 조절은 이쑤시개나 유인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여름에 요가지 하고 요거를 이제 적심을 하든지 손질을 봐줬다면은 요 지금 눈이 터지지 않는 자마도 다 터져요. 예, 요 결과지 빈자리 없이 요것처럼 다 나오는데 이게 원래 신초 1년생 그거 땅에서 눈접 부채가 몇몇 키울 때도 밑에 가지가 요래 나와버리면은 이 정도 씌웠다가 다시 요래 나오거든요. 성질이 요런데 요거를 이제 없애주려고 그러면 1년 지났을 때는 아상 처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숭아에는 그럴 필요 없이 여름 손질만 요걸 그 중에 굵어지는 놈, 요런 놈 하여튼 굵어지는 놈 위주로 여름에 순을 따가지고 요거 단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제거를 해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하면은 남은 눈이 다 터져요. 그래가 1년 만에 요 주지 지금 한 2m 전후 되는 주지에 이 결과지를 한 20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1, 12개 밖에 안 되지만은 요 위에 거는 요거를 받기 위해서 또 제거를 해야 돼. 그치, 여기서 예, 이제 씨알 굵게 나오려고 하면은 센 걸 제거함으로 했어, 그죠? 예, 예. 가지가 될. 요 자마를 다 치우기 위해서 또 제거를 해야 돼. 그렇지. 안 그러면은, 예, 그걸 하지 뭐, 하기 힘들어요. 요런 것도 이제 이쪽 가지가 이거 제거를 해, 이걸 제거를 해줬으면은 이 주지가 이거보다 한 1m 더 자랐겠죠. 이제 이 필요 없는 가지가 이 자라는 거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 수나방무가 또 일로 나갔죠. 예. 이런 식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 주지가 못 자라고 여기서 멈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수나방무 가지고 여기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먹었잖아요. 세 번, 한 번 먹을 때마다 50cm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 이상 더 자랄 수 있는 가지인데 여기 수나방이 먹음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세력이 분산된 거예요. 예, 분산되니까 그걸 안 해주려면은 약도 수나방 안 먹게, 이목 1, 2년생 때는 안 먹게 약제 살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런 거 나오는 경쟁지를 제거를 해줘야 이 주지가, 이게 뭐 수나방 다 먹여도 지금 2m 되잖아, 그죠? 다 자랐는데 이걸 수나방을 안 먹었다고, 이제 안 먹게 관리를 했다 그러면은 요 옆에 순도 제거해주고 관리했다면 이게 1년 만에 거의 한 3m 정도, 그러니까 6m, 6m는 3m 자라면 다 닿잖아요. 주지가 1년 만에 거의 성목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키울 수 있는 나무인데 이제 방치하면 이렇게 되고 손질하면은 정상적인 나무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치하는 나무는 원래 있던 주지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옛날 분 전쟁할 때는 이제 여기를 자르든지 여기를 자르면은 이건 더 빨리 굵어져요. 빨리 굵어지는데 여기서 길이 한번 막혔다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 막힌 자리에 이 가지나 이 가지가 다시 또 이렇게 굵어져요. 여기 수나방이 막아가지고 굵어진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결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잎눈이 한 개씩 있는 거는 그걸 놔두고, 예, 해주고 상담번호 필요 없고, 이제 이거를 유인하면은 이거 달아. 달아먹어도 되고, 유인 안 하면 제거를 해버리고, 요렇게만 하고, 요 밑으로 그대로 놔둬버려도 돼요. 이제 요렇게 하고, 끝눈만, 저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네, 바깥에 잎눈 있는 것도 붙두고, 조금 놔두면은, 요런 식으로 전정해주면은, 이제 요, 남아있는 눈이, 다시, 예, 다시 요런 약한 결과지로, 똑같은 세력의 결과지를 받기 위해서 굵은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진짜 이렇게 발생되는데, 예. 그냥 나오면은 그 지금처럼 방향을 것이냐, 그래서 즉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예, 결국은 이런 결과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이거 즉심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세력을 요 눈을 자마로 보내줘도 되고, 그다음에 아예 제거를 해버려도 이게 더 잘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 해줘도 되고, 하여튼 이 빈 공간 없이 눈을 다 틔우는 게 목적이래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이제 일반 우리 전쟁하듯이 지금은 요 등에 있는 거는 내가 한번 예, 정리를
요게 해줬는데, 만약에 이런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 이 가지를 놔둔다면은 요거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눈들은 여기는 다 영구 자마가 돼버려요. 안 나와요. 한 3년 만에 눈이 없어져 버려요. 복숭아는 영구 자마가 되기 때문에 요런 거몇개 살리려고 그거 저 세력을 땡기려고 요래 전쟁을 하면은 나머지 눈은 이제 하나 득 보는 반면에 나머지는 한 10개를 손해보는, 예, 손실이 많은 이제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 결과지 확보를 많이 할수 있는 쪽으로, 요거 한해 지나면 또 단과지 형성이 다 되거든. 예. 저기 저 유목 저거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예, 요거는 이제 가을 9월 달에 잎이 있을 때 이식하는 거래. 예, 가식했는 거. 요거는 이제 요거 늦게 요거하고 저쪽에 보면 몇 나무 있는데 요거는 봄에 이식했는 거래. 봄에 이식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만큼 몸 컸는 거래. 그리고 땅 상태가 좋은데 과수원 상태가 좋은 자리는 봄에 이식해도 저만큼 자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주 점질토에 배수가 잘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봄에 이식해가지고 뿌리를 활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요거밖에 못 컸는데, 이땅 조건이 좋은 자리 같으면은 봄에 이식해도 접붙이면은 처음에 시작은 늦은데 한 6월달, 5월, 6월달 되면은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요. 이제 요거 처음에 나올 때 요거를 요거 보면은 요게 맨 처음 나온 거거든요. 요거보다 먼저 나온 거래. 먼저 나온 건데 내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쑤시개를 해놓은 요 분지각 하나 잡아줬는데 여기 2번, 4번이 요걸 초월했어요. 2번, 3번이. 이런 식으로 이쑤시개 하나가 분지각 하나 조절하는 게 이만큼 세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요한번더 와가지고 요거 두개 분지각 조절해 줬으면은 요것도 같이 컸겠죠. 예. 그거만 해도 엄청나게 이게 두지간에 굵기를 이제 같이 평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손질을 요거 하나밖에 못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요거만 죽이고 요거 두 개로 가버렸는 거예요. 요거 분지각을 다시 한번더 해줬더라면은 나머지 두 개도 이제 같은 굵기로, 길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같은 굵기로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손질해주고 안 해주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원 대목 이식하는 것도 대주지만 그 이듬해 겨울 다 돼가지고 옮겨 심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잎이 있을 때 일찍 옮겨 심으면은 그 가을에 벌써 새뿌리가 난 상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듬해 생육이 훨씬 빠르거든요. 예. 그 봄에 뭐 2월 전에 이식해도 새뿌리가 빨리 나오지만은 이제 가을에 새뿌리 나온 상태에서 이식했는가 하고는 이제 차이가, 생육이 차이가 나죠. 자, 가능하면 좀 빨리 키울 수 있죠. 그대로 놔두고 한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전쟁은 필요 없고요. 그대로 이거를, 예, 숨만 정리해주고. 바꾸는 문이 하나도 없네. 이게 이제 이사 생각 있는 거 가지거든. 예, 이사 생각 있는 가지라가 여기서부터 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끝까지 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위에 잎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있네. 이 정도 가지 이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양쪽으로 따버리고, 이거를 요 눈을 받으려면은 아까 요런 데 눈이 있는 것 같으면은 요 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요 정도만 2, 3cm만 이제 놔두고 전정을 하면은 요 가지하고 평행되게 일직선으로 그대로 요 선을 유지하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굵기는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 눈을 살리겠다고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이 굵기하고 나중에 새로 나오는 눈하고 굵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올라오는 막힘 현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요 눈이 터지면서 옆에 경쟁지가, 주지 경쟁지가 같이 거의 비슷한 굵기로 같이 자라요. 이제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요거 희생화 전쟁 하듯이 마찬가지로 요거를 충분히 이만큼 길이로 놔두고 잘라주면은 요눈 주지 연장지가 이걸 따라 신장하면서 옆에 눈이 세게 안 자라요. 그러면 산에 개복숭이나 이런 거 개복숭 해도 돼. 아니면 뭐 유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거 말고 미리 저큰 나무 있잖아요. 저거는 거의 90% 이상 장원황도 밭에서 이제 올라왔는 실생
면목을 사용했는데, 제가 유명도 해보고, 뭐 미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대목이 균일하게, 대목 자랄 때 균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접붙여가지고 다시 생육할 때 균일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는 장원황도가 제일 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걸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장원황도가 제가 이제 농사 짓다가 안 지으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요 품종까지는 다른 집에 가서 장원황도 밑에 가서 이제 주운 거를 가져왔고 요거는 지금 딴 거래. 조남하고 요거는 품종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복숭아 재배하는 밑에 떨어진 씨에서 올라온 복숭아를 이제 주워 와가지고 접을 붙인 거예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분지각도만, 요거 두 개는 분지각도 잡아주고, 밑에 요 대목에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지각 잡아주고, 나머지 두 개는 따라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강하게, 요 바깥 눈 놔두고, 위에 눈 두 개는 이렇게 제거를, 예. 바깥 눈 놔두고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치에 좋은 입눈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버리면은 1년 지나면은 요거 분지각 아까 이거 이쑤시개 하나 꼽았는 효과로 이게 이만큼 자랐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래 유인해버리고 이거 절단해놓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은 한 6월 7월 달 되면은 이거 굵기가 이거보다 역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손을 한 번 정도 더 봐줘야 1년 지났을 때 아까 저런 나무같이 예, 균형있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요거는 벌써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각도 유지해 가지고 키워도 큰 문제 무리가 없고 요거 두 개는 절단 전정 껍데기 벗겨져 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 그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막아 가지고 이런 건 사과에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방법 아니까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이제 분지각을 많이 내려가야 예,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이제 나머지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역전하게 되면 이것도 줄 풀어줘야 돼. 그래, 같이 균형을 맞춰줘야 돼. 예. 이 나무 봤을 때, 아까 이제 접이 정상적으로 이제 한 자리 여섯 개 접을 붙여가지고 여섯 개 다 되는 경우도 손질만 잘하면 여섯 개 다 주지로 키울 수 있거든요. 더 붙이기 좋으면 일곱 개, 여덟 개 붙여도 돼. 여덟 개까지는 주지 충분히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 같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못 키운 나무도 있고, 요것도 섬에 키울 때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밖에 못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지각 조절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각이 센 놈은 많이 자랐고, 밑에 있는 각이 약한 놈은 못 자랐거든요. 근데 이 골이 땡겨가지고, 이 못 자란 두 주지를 이렇게 땡겨가 해놓으니까, 1년 만에 이것도 2.5m 정도 자랐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는 2.5m 정도 자랐는데 이거는 이 주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요거 2년 키운 그거거든요. 2년 키운 부주지인데 이게 주지를 잡아먹었잖아요. 이 분지각만 세우면 복숭아는 얼마든지 이게 약간 살이 사면에 붙어있는 결과지를 키운 건데 2년 만에 이래 해가지고 이것도 주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4m 빠졌겠죠. 예, 예. 2년 만에 4m 빼고 나면은 이거 같이 1m 달아가 하든지 거꾸로 분지각을 눕히면은 그때부터 또 이 굵기가 스톱 돼요. 이거 이 두 개 분지각 조절하는 것도 이거는 줄을 느슨하게 묶어 가지고 열매가 달렸을 때 내 가슴 높이 이하로 내려오도록 만들고 이거는 다시 땡겨 올리면은 다시 상황이 또 역전돼요. 반대로 요건 유인권 묶어 놓은 걸 목에 묶어 가지고 분지각을 한 45도 정도 올리고 이거는 복숭 착과를 있는 대로 다 시켜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면은 반대쪽에 있는 저런 정상적인 저게 각도 예, 각도로 주지 세력은 예, 주지 세력은 유인 각도로 조절하면 돼. 손질 안 해가 이쪽이 꾸 똑같아. 이거 우리 기본적인 나무 생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 원래 요게 이제 주지 연장지 나온 이게 눈인데 이제 작년에 잘못 막았죠 그죠. 잘못 막아지고 이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갖는 요 주지를 놔두고 이제 전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 요거는 줄진 끝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막았는데 잘못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 건데 이제 이 막은 자리에 이 주지하고 경쟁지가 조금 전에 자른 것부터 해가지고 경쟁지가 3개, 4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지 길, 1년에 자라는 길이가 또 줄어들어요. 야들한테 양분 손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거를 봄에 한, 그거 신초가 신장되고 4월 한 말이나 5월 초쯤 돼가지고 눈 상태로 요만하게 있을 때 요것만 놔두고 요거를 제거를 해버렸으면은 요게 1m가 아니고 2m 이상 자라죠. 이제 그런 손질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은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그거까지는 이제 힘들어서 그냥 놔두고 키우는 그 놔두고 키워도 뭐 일반 나무 키우는 것보다 두 배는 빨리 키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지 끝에는 열매를 착화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입눈하고 입눈 하나씩 놔두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주지 신장시킬 연장지만 요게 대면에 딱 정상적인 자리에 붙은 눈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정도 놔두고 굵기가 끝에 가는 굵기는 한 2, 3cm 놔두면 되고요. 내려올수록 이 막는 자리를 길게 놔둬야 돼요. 이 정도로 길게 놔두면은 요 눈이 터져가지고 아까 여기같이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자라기 때문에 요 밑으로는 전전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돼. 이 결과지들 위에 있다고 해서 자를 필요 없고 배면에 있다고 해서도 자를 필요 없고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이거 여기 같이 이렇게 없으면은 결과지 전정도 마찬가지. 결과지 전정도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려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착화를 시켜도 되고 이제 이게 너무 굵어가 굳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만큼 그, 이건 편법인데, 이만큼 눈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완충할 자리를 놔두면은, 이 눈이 안 터져요. 전혀 안 터지진 않고, 적심 한 번으로, 이제, 이 결과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라거든요. 그러고, 이런 자리에는, 이걸 또 주지를 키워도 돼요. 여기 공간이 지금, 이, 이제, 주지에 바로 결과지 다는 이,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은, 이 공간이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도 남고 저기 이거 요 공간도 남기 때문에 이걸 키운 거고 여기도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데 나가면은 이 공간이 2m, 3m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버릴 필요가 없이 이런 결과지 중에 힘 좋은 놈을 하나 놔두고 이거를 또 다시 주지화 시키는 거예요. 주지화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주지화시켜, 밑에 한두 개 착화시켜도 돼. 주지화시키면은, 요거 1년 지나면은 또 이놈을 잡아먹잖아요. 역전시키는. 금방 굵어져 따라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결과지가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결과지 하나당 한 개 착화시키면 한 상자, 두 개 착화시키면 두 상자예요. 근데 요거 1년 지나면 또 두 상자 만들어져요. 근데 요런 주지나 부주지가, 부주지를 주지화시키는 요런 이제 가지가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평당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 충분히 빈자리 없이 요 배치하면은 평당에 한 20kg까지 나와요. 4.5. 근데 이거 여기 다 하나 착화 못 시키잖아. 예? 착과를 다 시킬 필요 없고 결과지는 최대한 많이 놔두고 적과를 조절하면 돼요. 적과 이제 착과 숫자로 조절. 이제 이게 배면에 있는 가지는 이게 첫해는 이게 이제 기본 전쟁 강의하시는 분들이 배면에 있는 거는 무조건 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1년 차고 2년 차잖아요. 2년 차 배면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착화시켜 보면은 측면이나 사면에 있는 가지보다 열매가 더 좋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가지고 열매만 따먹고 저절로 이렇게 도태되는데 없앨 필요 없이 착화시켜 먹고 도태되게 놔두는 게 경영주한테 덕이고 그 다음에 3년 차 이상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측면이나 사면에 있는 가지에 경쟁해서 져요. 살아있어도. 지기 때문에 한 3년, 2년 정도까지 따먹고 나서, 예, 따먹고 제거를, 살아있는 놈은 따먹고 제거하고 거의 다 19번 이제 열매 따먹고 나면 저절로 도태가 돼요. 도태가 되고, 살아있는 놈은 저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나무가 3년 차 이상
달하고 나면은 이 결과지 숫자를 이제 이 나무 TR율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비율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수록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전정 양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거 하는데 전정을 강하게 할수록 열매는 굵어져요. 그 대신에 이제 질소 이제 화합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매는 굵어지지만은 당도나 경도가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지를 많이 놔둔 상태에서 착과 수를 강전정하면은 착과할 부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착과 숫자가 줄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착과 숫자가 줄기 때문에 열매가 굵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위하고 밑하고 언밸런스기 때문에 양분이 갈 때가 결과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걸로 양분이 쏠리기 때문에 굵어지는 이제 현상도 있거든요. 만약에 결과지가 이렇게 많은데 강전정했는 나무만큼 착과를 시킨다면은 결과지 100개 있는 나무를 100개 착과하는 거 하고 결과지가 20개밖에 없는 나무에 20개 착과하는 거 하고 이 20개 있는 착과시키는 열매가 훨씬 굵어지잖아요. 근데 결과지를 100개 놔두고 20개를 착과시키면은 20개 착과시키는 만큼 굵어지지만은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예, 면적이 커지고 완충할 수 있는 양분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 과일의 당도나 경도는 특히 경도는 다른 그 무기화합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특히 당도는 잎에서 만드는 포도당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결과지가 많은데 착과 숫자가 적다는 것은 포도당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도장지에서 만든 포도당은 도장지로 거의 다 가요. 다 가는데 결과지에서 만든 포도당은 이 결과지 2년 3년 돼도 그대로 있잖아요. 양분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열매로 다 가요. 열매로 다 가기 때문에 열매 굵기도 굵어지지만은 당도 경도도 같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특히 작년같이 이제 비가 한 달씩 두 달씩 올 때는 그 강전정 해가지고 열매를 적게 착과시킨 나무에는 그거 굵어지다가 수분이나 양분이 계속 올라오면은 나무 지상부에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도장지로 빠지다가 빠지다가 더 빠질 데 없으면 열매를 밀어내 버리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게 지상부나 지하부나 밸런스가 이게 거의 1대1로 맞춰놨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공간만 있으면 이런 부조지를 주지화시켜가지고 충분히 이 흡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비나 물이나 비료가 과다하게 흡수돼도 나무가 다 완충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긴 해도 뭐 이게 도장지에 다른 열매가 당도가 뭐 한 2, 3브릭스 떨어진다. 그래 예를 들면은 이런 나무는 당도가 한 1브릭스 내외로 당도 떨어지는 정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품질 면으로 봐서는 토양 속에는 뭐 수분 뭐 함량이 100이다. 지상부에 유효 연면적이 많다. 그 이파리들이 이제 호흡 에너지로 완충을 많이 시켰죠. 그렇죠. 예. 완충이니까. 그러니까 예,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거죠. 이게 모든 원리가 이제 뭐 작물 생리도 배우고 다 배웠지만은 모든 원리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사람이 손볼 거는 도장지로 간혹 도망가는 이런 거 적심 한 번 정도 해주면은 진짜 금상첨화하고 이런 걸 못 해줘도 이제 저런 식으로 도장지 한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나머지 전체가 나무가 열매를 다 만드는 거를 알아서 해. 이 나무는. 알아서 하는 이제 만약에 도장지에 열매를 다는 것 같으면은 이 열매를 이제 도장지로 도망가는 열매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속 적심을 해가지고 열매 쪽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나무가 열매를 만드는데 잠깐씩 한 번씩 도와준다든지 안 도와줘도 알아서 다 해. 근데 도와주면은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런 나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키우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저같이 그러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 딱 좋은 경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꽃가루가 없다 보니까 인공수분을 하는데 인공수분 하는 정도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인공수분을 많이 안 하고 착과될 만큼만 어느 정도 하면은 적과 이 이제 수혜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적과하는 그거 코로나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과하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이 적과 시기에 이게 노동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든데 이게 꽃가루가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적과할 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착가량 확보는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동해가 봄에 서리가 와도 착가량 확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루가 있는 품종 같은 경우 이렇게 놔놓고 그거 전정하고 뭐 사모님 따라다니면서 이 꽃을 정례를 해주면은 적과를 거의 손을 한 반 이상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완충이 되도록 키워놨는 나무는 정례를 하면은 열매가 더 많이 굵어지거든요. 저장 양분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도장지를 주 결과지로 사용해놨는 과수원에 이제 정례량이 많아지면은 냉해가 왔을 경우에 착과량이 거의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놨는 경우는 정례 정도가 좀 심해도 착과량 확보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나무의 구성 물질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TR율을 맞추면은 지상부하고 지하부 비율을 맞추면은 CN율도 같이 맞아 들어가요. 탄소하고 지수 비율이 같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복숭아 수확하고도 이 도망갈 자리가 이 내 주지를 만들겠다 하는 자리 외에는 결과지에는 양분 도망갈 자리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다 요 껍질이나 이런 데 저장 양분으로 저장을 다 해요. 그러니까 탄소 비율이 높은 나무가 돼 있는 상태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나 이런 게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비율이 높으면은 동해도 강하거든요. 이제 설이나 이런 비에 강하기 때문에 착가량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즉 꽃가루가 있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정례를 해주는 게 많이 유리하죠. 경영상 꽃가루 없는 품종들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지 보면은 주지 선나무 원래 자란 게 40cm 정도밖에 안 자랐거든요. 착과를 많이 시켜가지고 수세가 안정된 나무하고 이제 수세가 쇠약한 나무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지금 주지 선나무 봐가지고는 이 나무는 수세가 쇠약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이 되는데 여기 내가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 주지를 받은 나무를 보면은 이거하고 작년에 막아놨던 거 이런 거 보면은 1년에 2m, 3m 빠지잖아요. 근데 나무 수세는 가지고 있는데 나무는 수세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안 자라는 나무고 수세가 쇠약한 나무는 이 절단전정을 아무리 해도 나무가 끝이 안 빠지는 이제 그런 나무가 쇠약한 나무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이 나무는 이 나무 상태 보면은 나오는 가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단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4년차 결과지 되죠. 그대로 이제 열매만 계속 수확 따먹으면은 이게 만약에 너무 쇠약하다 싶으면은 이제 끝눈 살짝 막아줘도 돼요. 입눈 보고 예 네. 이런 거 막아줘도 이제 손이 빠지고 아니면 안에 예비지 같은 데 이런 데 하나 막아놔도 되고 전정할 게 없잖아요. 양이 그대로 따먹으면 되거든요. 이 주지 선단부가 지금 거의 못 따랐거든요. 못 따랐는 이런 주지는 이제 이게 그거 아까 1년생 전장할 때는 양분이 도망을 못 가게 양분이 도망을 못 가게 전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우리 일반 지금 2번 주지나 뭐 8m나 이런 그 과수원에 전장하는 거 보면은 힘이 남아 도는데도 이 등에 있는 이 결과지를 절단 전장해 가지고 키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절단전정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2차 생장된 가지를 결과지와 적심해가지고 결과지와 시켜서 이제 결과지 확보를 하는데 그 힘이 남아도는 나무는 이렇게 하면은 힘이 더 좋아져요. 근데 이제 수세가 안정된 나무는 이 전부 단가지와 다 돼버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나무를 이제 절단전정을 해줘야 요 나무 수령부터는 이제 절단전정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유목하고 반대로 이제 요거에 4년차인가 5년차 들어가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막을 수 있는 자리 이런 데도 절단해도 돼요. 아까 이런 것도 절단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잎눈이 이게 전부 꽃눈만 있고 잎눈은 요 단가지 끝에만 잎눈이 있거든요. 잎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 정도 되면은 이거 절단전정을 만약에 이렇게 전정한다고 해서 이 척지가 1년에 확 굵어지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난 나무는 아까 3년생 미만인 나무는 이 결과지 있는 가지를 이런데 절단전정하면은 1년 만에 이렇게 굵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이
안정이 된 나무는 이 그늘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착과가 열매가 안 굵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실려 있는 결과지가 항상 햇빛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놔두고 이제 절단 전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예. 끝에부터. 예. 끝에도 뼈는 하나씩 놔두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세를 당겨도 되거든요. 놔두고 절단 전정 해도 돼.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놔두고 이런 정도도 전정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지 이런 결과지 정도도 이제 여기에 결과지가 한 3년차 됐는데 이런 결과지도 여기 잘라버리면은 이제 이게 비대가 훨씬 심해지겠죠. 이거 주라 들어가는 것도 요거 놔두고 여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요거는 그대로 결과 해먹고 이제 요거 도태되면은 한 1, 2년 더 따먹고 나서 힘이 빠지면은 요걸로 교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당과지는 잎눈이 없기, 척지에 잎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대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나대지 생기는 거 요거를 제거해주면은 여기 꽃눈 다 형성된 그대로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은 이 정도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되면은 끝에는 웬만하면 잎눈 놔두고 막아주고 이런데도 이런 거 하나씩 제거해줌으로써 여기 남아있는 요 잎눈에서 이 꽃눈이 다 착과가 돼가 나와요. 반대로 조금 더 세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절단해주면은 다 나오고 또 그늘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정리해가지고 밖으로 대면에 있어도 요 결과지만 밖으로 나와가지고 착화시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작년에 저작년에 이 결과지를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결과지. 이제 보송화 결과지 워낙 좋아가 보송화 따먹으려고 욕심을 냈는데 결국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요 결과지하고 요 결과지하고 여기하고 요 사이에 요 근처에 약한 결과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희생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 득 보면서 여기는 손해를 다 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요거 따먹은 게 득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는 제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제거하는 시기가 좀 늦어버려 가지고 놔두려면은 그런 식으로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놔두든지 아니면은 죽었잖아요. 네. 죽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놔둘수록 손해는 손해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두면 착화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뭐 여기는 전혀 방해되고 이런 게 없어서 따먹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 자르려면 벌써 미리 잘랐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도중에 조금 굵어진 결과지들은 결과 부위가 안 멀어지도록 살짝살짝씩 절단 전정을 해주면은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조금 강하게 잎눈 있는 자리 있으면은 이렇게 좀 막아주는 게 일반 도장지 결과지로 쓰는 전정하듯이 아래쪽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나대지 다 된다고 이래 되기 때문에 안 멀어지도록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는 게 여기도 조금 이 상태에서는 막아봐야 이제 도장지가 발생 안 해요. 한 뼘 이내에 결과지가 주로. 도장지 하면 발생 거의 안 되겠어요.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잘라보면은, 이게 가지 두께가, 목질부만큼 이 껍데기가 두꺼워요. 이런 상태는. 이 도장지는 잘라보면은, 이 껍질이 얇거든요. 안에 목질부가 많이 차지하고 껍질이 얇은데, 이렇게 이제 순이 거의 안 빠지는 이런 결과지들은, 보면은 저장 양분이 많아가지고 껍데기가 되게 두꺼워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런 나무에 이거를 절단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 2m, 3m 빠지는 이런 도장지는 안 돼요. 약간 빠지는 적심해가지고 결과지로 쓸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결과지로 예. 수세 안정되고 나서는 절단 전정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해도 얼마든지 나무가 변형되는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 이런 것도 공간이 있으면은 착화시키기가 여기 닿지만 않으면은 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착화를 시키면 돼. 그리고 이제 품질은 이 나무 전체의 착화 숫자로 조절하면 돼. 이런 것도 잎눈 놔두고 해주면은
잘라주면 여기 결국은 나도 전부 예비지 개념이 다 되거든요. 이런 데 볼 텐데 이런 그 눈수를 많이 놔두시네 보니까. 예, 이게 한 개 놔두는데 많이 놔두시네. 이거를 일반 농가에 가르쳐 드려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거 처음에 전정할 때는 사과 전정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여기를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자르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지가 하나도 없는. 맞아요. 이게 복숭아는 그렇게 돼버려. 자두나 뭐 살구 같은 경우에는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복숭아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 기부 가까이에 있는 주지 가까이에 있는 눈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전정을 해야 이게 안 멀어져요. 8m 같은 경우도 이런 등에 있는 이런 가지를 이렇게 전정해가지고 여기에 결과지를 착화시키는데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전정을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나오는 2차 결과지가 이제 거기에 착화를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한 5, 6년, 7, 8년 관리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지가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다가 또 전정해가지고 여기 착화시키고 또 착화시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30cm, 50cm까지 멀어지는 8m가 일본에 가보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복숭아는 결과지 전정을 잘못하면은 이 부위가 계속 멀어져요. 예, 네, 멀어지는데 이제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그 예비지 전정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유목 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런 거는 입눈 있잖아요. 가운데 입눈 있는데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이제 결과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결과지를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요래 하단부에는 주지 끝으로 힘이 쏠리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이런 거 많이 막아 놔도 돼요. 이것도 이제 욕심내가지고 위에 복숭아는 햇빛이 안 들어가면 결과지가 마르거든요. 그런데 요 6개 주지 다 해가지고도 위에 이런 조금 더 상단부에 있는 여기에 복숭 따먹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몇 개 놔두면은 밑에 있는 이런 거는 다 마르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결과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말랐어요. 이게 우리 도장지 이용하는 거하고 맥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 득보려고 놔두면은, 아까 조위에도 이야기했듯이 놔두면은 나머지는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제거했으면은 여기에 따는 양이 이게 말라 죽은 가지에서 다 나오는 양인데 이제 거기 하나 자르고 안 자르고에 차이가 많아요. 이거 하나 덮는 바람에 다 말라 죽었는데 이런 거를 일찍 제거를 했어야 돼. 이거 제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대면에 이렇게 놔두고 안쪽으로 이 결과지 방해 안 되도록 놔두든지 주지 이런 거는 막아가 주지 써도 되는 가지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요거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벌어져 가지고 다 지사 생장되면은 지금 요것도 하나 죽었는데 옆에 있는 결과지 이것도 죽었네. 이렇게 다 말라요. 마르기 때문에 여기에 듬는 거는 최대한 주지 등에 약한 거 몇 개는 이런 거는 놔둬도 되는데 이 전체 듬는 가지는 대주스면 안 놔두는 게 뿌리하고 지상부 비율을 맞춰내면은 여름에 도장지가 이 주지를 덮을 정도로 안 나와요. 이 주지를 덮을 정도로 나왔다가 도장지 제거를 적심을 한 차례 한다든지 하면은 그늘에, 한 그늘이나 그늘에 있다가 햇빛에 노출되면은 미소가 다 돼버려요. 그러고 이 주지가 될 수 있으면 일직선이 되면은 그 일소가 덜 돼요. 근데 이런 자리 같이 돌출된 자리 있잖아요. 돌출된 자리는 저기도 보면 약간 미소 돼. 여기 약간 트잖아요. 근데 이건 일소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터가지고 일소가 돼요. 돌출된 자리는. 그러니까 주지 유인대를 대가지고 가능하면은 일직선으로 쭉 가면은 일소가 안 되고 그리고 약간 터진 거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일소가 완전히 되기 전에 속살이 다 올라와가지고 커버를 해요. 있네. 예, 항상 햇빛에 노출된 그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햇빛이 아무리 지나해도 화상은 안 있잖아요 피부에. 그렇지. 우리나 백인들은 이래 살다가 이런 햇수에 가면은 다 익어버리잖아요. 맞아, 가슴 울리네.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근데 햇빛이 항상 노출돼 있으면은 이 상단부 껍질이 많이 두꺼워져가지고 일소가 안 되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TR율 밸런스만 맞추면은 일소가 거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이 밸런스를 보통 보면은 주지 처음에 3개, 4개 받았다가도 이 나무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 확보했는데 아직도 공간이 있거든요. 저쪽이나 이쪽에. 이 나무 사이 같은데. 이 정도로 나무가 뿌리 가는 만큼 같은 공간을 확보해주면은, 확보해주라는 이유는 이제 도장지 안 터지도록 하려고 도장지 갈 양분을 열매로 보내야 되거든. 근데 도장지 쪽으로 도망가는 만큼 열매에 갈 양분이 줄어들잖아요. 이제 수세 땡기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 나오니까 부수적으로 이게 항상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일소가 이제 덜 되죠. 이게 햇빛이 강하고 하면 일소가 간혹 되긴 해. 하는데 이제 거의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옆면이 아니고 약간 사면에 이런 거를 부수지화 시키는데, 같이 받아도 이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붉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분지각에 내려왔다면은, 이 정도 분지각으로 내려와가지고 착가를 시켰다면은 이게 이렇게 안 굵어져요. 근데 이번 개신형도 일찍 부수지 받아가지고 분지각만 잡아주면 안 굵어져요. 이제 역전되면은 주지를 더 세워버리면 돼. 그러면 얘들 죽어요. 근데 그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매뉴얼에서 킨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나무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세월만 잡고 가는 거예요. 5년, 6년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정상 수익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뿌리 가는 만큼 지상보를 같이 키워주면은 3년 차가 되면은 벌써 성목이 다 돼버려요. 더 이상 나무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조금씩만 이렇게 방황을 주면은 나무가 알아서 다 해. 그쵸, 가를 방향으로. 예, 나무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나무의 비서가 되자. 어떻습니까?